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3학년 학생들은 3학년까지의 내신이 모두 끝나고 수시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써야 하는지도 제가 간단하게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여기 많이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여기서부터 필기를 열심히 하실 텐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체 전형 중 38.5%나 차지할 만큼 거대한 규모의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2배 이상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시보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이제 일에 대해서 말을 해드릴게요. 저도 수시 6개를 썼는데요. 이제 앞에 보이는다시피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보안공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이렇게 6개 학교를 써서 모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수시하게 되면 면접 많이 보게 될 텐데 이제 면접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 저는 포항공대에서 면접을 2개 봤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면접을 2개를 봐요. 하나는 인성면접, 하나는 전공적합성 면접. 인성면접은 좀 꺼내는 시간을 드릴게요. 인성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독서활동, 봉사활동, 이 학생은 어떻게 했는지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인성면접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한 것이 거짓이라면 대답할 수 없겠죠. 근데 본인이 한 것이 진실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공적합성 면접, 이거는 몰라요. 면접장에 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를 풀 확률이 매우 희박해요. 모르는 문제를 풀 확률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문제는 절대 대학 수준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학생부 교과에서 지원을 했다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서 지원을 했다면 충분히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누가 대학 수준으로 풀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충분히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틀려도 좋아요. 왜 면접인 줄 알아요? 면대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이 문제의 답을 그러니까 답을 낼 수 있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틀려도 좋아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때로는 더 표현을 잘하고 아니면 교수님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답을 맞춘 학생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면접의 포인트예요. 제가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소위 대한민국의 스카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서울대는 저기서 보면 학생부 이제 종합으로 평가가 돼요. 서울대 면접 합쳐서 하는데 제가 왜 이걸 학생부 교과에서 설명을 하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선발전형, 기회균형 선발전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학교장 추천을 받게 돼요. 그런데 지균이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죠. 그렇게 추천을 받게 되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워낙 좋아요. 전교 1등, 이과 1등, 문과 1등에게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님들은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성실성의 척도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서울대는 이 학생이 얼마나 학교 생활에 충실했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 학생부가 더 중요시하게 평가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 좀 더 가깝다고 제가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려대 80, 그리고 연세대 100. 연세대 같은 경우는 3배수를 뽑죠. 보면 교과가 80, 100을 차지할 만큼 교과의 비중이 많이 높아요. 고려대, 연세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여기를 보면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이죠. 1학년 1학기까지 보냈잖아요. 10%밖에 안 했어요. 나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10%밖에 안 했어요. 90%만큼 뒤집을 게 남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90% 뒤집을 수 있고 2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네,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내신만 준비하면 되지 수능 최종으로 기준도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불합격된 주된 이유 뭐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56%나 충족하지 못해요. 50%나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져요. 이제 최저 등급 기준을 보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3개가 됐고요.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모습을 보면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좀 높아진 상태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보세요. 국수영탐에 좀 특이한 점을 보게 될 텐데 국수영탐에 2등급의 서울대하고 홍익대 수학교육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개 영역의 등급 파포에 건대 인하대가 연세대하고 같이 있어요. 아, 조금 특이하죠. 왜 이렇게 짰을까요? 저 사람, 저 대학 잘하는 학생들 뽑기 위해서 저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인문계도 마찬가지예요. 건대, 숙명여대, 홍익대가 고대 연대와 같이 있어요. 어때요? 이런 대학에 왜 이런 전략을 썼는지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대학,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국민대, 동국대 이런 대학 조심하세요. 이런 대학들이 전략을 잘 쓴 거예요. 경쟁률 엄청 높아질 거예요. 상향평준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처럼 다 지원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때는 좀 조심히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